이봐 이거. 아씨, 내가 매일 와서 감시를 살 수도 없고. 너 혹시 병이 아니니? 그지? 병이 맞지? 미쓰고 고병이. 누구세요? 나야, 나 박순배. 아, 기집애. 너도 나이 살 먹는구나. 오, 순배 언니. 아니, 무슨 잡지 사다닌다고 듣긴 들은 것 같은데 너 무지 재밌는 일 한다. 어? 언니는 시집 냈다면서요? 들었니? 한 권 줄까? 너 이거 샀어요? 언니 건데 출판사에서 안 줘요? 아휴, 안 팔리는데 나라도 사줘야지. 그래도 A급 아닌 출판사 중에서는 거기가 제일 나. 그 중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고. 그래도 부럽다. 어쨌든 언니는 시인이잖아요. 시인은 명함에다 시인이라고 쓰나? 명함은 무슨. 시집이 명함이지. 와, 정말. 오, 너무 근사하다 언니. 아, 근데 언니, 나 뭐 물어볼 게 있는데, 우리 옛날에요, 3학년 학기 초에 그 복학생들 환영회 한다고 이모집 가가지고 막걸리 마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? 나야 늘상 뭐 이모집에서 살았으니까. 그때 선우 선배도 있었는데. 그래? 그날요, 그 선우 선배 말로는 언니가 시를 읊었다는데. 아이고, 김기림의 길이요. 아니 근데 난 선우 선배가 읊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? 정말 언니가 읊었어요? 난 아닌데. 그쵸? 언니 아니죠? 선우 선배가 맞죠? 연실이가 읊은 것 같은데. 에? 그날 연실이도 거기 있었어요? 그런데 이건 어디서 구하니? 나 하나만 갖다 주라. 언니 이거 써요? 아니, 시상 좀 떠올려 볼까 하고.